안녕하세요. 필라테스 한님쌤입니다. 엎드린 상태에서 골반을 세팅하는 등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거를 봤어요. 자, 지금 사진에 보였던 거 둘 다 틀렸어요. 제대로 된 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은 이렇게 허리 힘으로만 자꾸 들어올리는 경우가 있죠. 물론 힙도 쓰이겠지만 허리에 힘이 너무 많이 쓰여서 허리 신전이 일어납니다. 고관절 신전이 아니라. 그걸 막아보려고 이렇게 엉덩이를 꽉 후방경사를 시켜가지고 말아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다리를 막 들어올리는 거죠. 이것도 관절을 잠그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제대로 세팅을 할 것이냐. 자, 블럭을 이용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엎드린 사이에서 블럭을 허벅지 위쪽 사이에다 이렇게 살짝 끼워주셨어요. 자, 이때 고관절을 이제 안으로 돌려봅니다. 그럼 좌골이 바깥으로 넓어져야 되는데 잘 인지가 힘들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고관절을 바깥으로 돌려보세요. 그럼 좌골이 모이는 게 느껴집니다. 그거를 일단 인지를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안으로 돌릴 때 좌골이 넓어져요. 그 뒤꿈치가 바깥에 향하게 되겠죠. 발뒤꿈치 잘 봐주세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고관절이 내회전 됐다가 평행으로 스르르 돌립니다. 그럼 이때 블럭을 조이는 느낌이 아니라 허벅지가 더 블럭에 가까워지는 느낌이 돼요. 자, 그러면은 좌골을 넓게 벌린 상태에서 괄약근에 살짝 힘을 유지를 해놓고 그 넓은 거를 유지하면서 뒤꿈치를 가져와서 평행으로 맞추세요. 요렇게 하실 거예요. 안 되는 거 이거예요. 엉덩이 힘으로 과도하게 쓰는 거. 자, 그럼 요게 가능해졌다라고 한다면 고관절 신전 운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블럭을 빼고도 안쪽으로 돌렸다가 평행으로 돌려서 힘을 유지하는 방법을 연습을 하신 다음에 자, 이제 뒤꿈치를 그대로 천장 쪽으로 밀어내시면서 무릎을 필 거예요. 그래서 발목이 돌시플렉션 꺾여있는 상태로 뒤로 위로 밀어내십니다. 그러면은 햄스트링하고 엉덩이 그 요추부 이렇게 골고루 힘이 들어가야 돼요. 다시 무릎을 피는 게 쿼드의 힘, 무릎 피는 힘이 아니라 뒤꿈치를 밀어내는 힘으로 고관절을 신전시키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햄스트링하고 엉덩이, 허리 이렇게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라고 한 발끝까지 뻗어내서 더 길게 뽑았다가 내려놓으실 수가 있어요. 들어서 뻗고 내려놓고 지금 계속 중요한 부분은 뒤꿈치를 뽑아내서 드는 거예요. 반대쪽도 자 무릎을 피는 게 무릎을 그냥 쾅 피는 게 아니고 뒤꿈치를 밀어내셔요. 저쪽 방향 그 다음에 이게 가능하다 그러면 위쪽으로도 밀어낼 거예요. 더 뒤로 그 다음에 위로 끌어올려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고관절 신전을 만들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요렇게 고관절 신전 힙 운동 제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